사람들이 잘 아는 넷플릭스 탄생 이야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가 집에서 오래전에 빌렸던 아폴로 13 비디오를 발견하고 블록버스터에 반납하면서 연체료로 무려 $40를 냈다. 다시는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짜증이 난 리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넷플릭스에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넷플릭스가 사실 맞춤형 샴푸라는 사업 구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사업 구상은 진행하면서 정말 놀랍도록 바뀐다. 단순한 꿈이 아이디어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의 저자이자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성공했다는 건 그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외부 경영, 마케팅, 인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는 정말 수도 없이 많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완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넷플릭스의 창업자로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 저는 그저 창업을 하고 싶었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파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겨우 이 두 가지 바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어처구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넷플릭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기도 하죠. 그 어떤 창업자도 운명처럼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사업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사업 구상을 드디어 찾아냈을 때조차도 오랫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도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든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계죠. 우리 구상이 좋은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만 하기보다는 단 한 시간이라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이죠. 제가 넷플릭스에 대한 초기 구상을 아내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또한 어머니에게 넷플릭스를 위한 투자금 2만 5천 달러를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거지 넷플릭스를 믿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초기 구상에서 벗어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지금의 넷플릭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년 뒤 꿈이 현실이 되었고 기업 공개 후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시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제게 한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창업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넷플릭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탄생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창업자가 들려주는 진짜 넷플릭스 이야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